하지만 수구가 지금 쿠션에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바로 갑니다. 자, 좋아요. 성공!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잘 득점합니다. 복식 수승률이 70%가 넘는 선수 네. 많지 않거든요. 백민준 선수 29승 12패 70.7%입니다. 팀리그에 정말 필요한 인재입니다. 백민준 선수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스 빼는 두께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첫 번째 공격입니다. 자, 리버스 공격. 맞춰갑니다. 아, 성공! 좋아요. 복직에 성공하는 용현진 선수입니다. 아, 지금 눈매가 매섭습니다, 오늘. 오늘은 꼭 이겨야지 그렇죠. 하는 모습이죠. 본인들도 알 거예요. 우리가 이 팀의 지금 상대 전적이 어떻다는 거를. 그럼 좀 불태워야죠, 네. 선수라면. 맞대결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용현진 선수입니다. 그중에 복식에서는 3패. 직접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돌려치기. 자, 여기서 좋아 보입니다. 네. 정확하네요. 좋습니다. 아, 지금도 뭐 쉬운 두께는 아니었어요. 자, 용현진 선수가 두께를 잘. 선수도 리버스 공격으로 내공의 밀림을 제어를 해야 돼요. 조금. 아, 불안했었나요? 네, 저는 약간 밀렸다고 판단했는데 임지혁 선수가 회전량을 빼놨네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자, 약간은 밀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회전량이. 아, 부족했던 게 다행이었었군요. 부족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렇게 좀 맞춰놨겠죠. 그렇겠죠. 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임지혁 네. 선수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퍼쿠션으로 시도했어요. 2미 레이업 돌리기. 네. 네, 괜찮아 보이죠? 네, 잘 좋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민혜 선수 첫 득점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을 퍼쿠션으로 시도했을 때 다음 공 배치가 훨씬 좋고, 치기도 훨씬 수월했죠. 자, 지금 잘 밀어놨고요. 내공 힘도 적당히 빠져서, 지금 다음 배치도 괜찮습니다. 옆돌. 네, 옆돌려치기 길게. 옆돌리기가 네. 들어갔습니다. 김민주 선수 4라운드 들어와서 6승 1패예요. 지금 대단하죠? 혜태가 지금 4라운드 들어와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첫 경기 때 이제 하나카드에게 3대 4, 네. 7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거든요. 그 다음에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혜태는 지더라도 좀 풀세트에 가서 좀 승점을 따면서 지는 경우가 아, 많고요. 그러네요. 지더라도 승점 1점은 가져온다. 네, 이길 때는 또 승점 3점씩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연속 득점 좋습니다. 4대 3. 정말 바람직한 경기 운영이죠. 아마 팀. 자, 뒤돌려치기를 지금 퍼쿠션으로 시도하나요? 짧게. 그렇죠? 갑니다. 네. 방향 좋아요. 득점 성공하는 이미래. 4대 4 동점. 자, 길게 내공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퍼쿠션이 뭐 키스 빼기도 수월했고 득점하기도 수월했던 배치입니다. 자, 강력하게 한번 옆돌려치기. 자, 타격을 줬는데요. 와, 득점. 지금 뭐 강력합니다. 자, 아주 좋아하는군요. 약간 지금 백민주 선수도 김재근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닮아갈 수밖에 네, 없죠. 같은 지금 팀이기 네, 때문에. 오래 같이 생활했거든요. 네. 지금 김재근 선수가 제일 좋아해요. 지금 이런 공 나오면은. 시원하게 잘 쳤습니다. 네, 약간 야. 곡선을 살짝 그려놨죠. 큐가 마치 리모트 컨트롤처럼 느껴지네요. 아, 좋네요.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자, 김재근 선수가 아주 아, 뿌듯합니다. 이런 공 쳤을 땐 뿌듯하죠.
자, 여기서 키스가 빠져야 됩니다. 오, 네. 두 번의 키스 위험이 있었는데요. 네, 좋아요.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자, 공 하나가 지금. 와, 둘이 상의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뱅크샷이 나오니까 임정수 선수에게 이거 봐줘. 그러니까요. 임정 네. 선수가 뱅크샷을 워낙 잘 치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는군요. 이 두 번째 키스도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지금도 네. 얇은 두께로 쳤을 때는 이런 키스가 없는데 직접 자, 분리를 잘 만들어줬고요. 좋습니다. 네. 쫓아가는 용현지 선수입니다. 6대 5. 그동안 맞대결에서 한방공 오른쪽 뱅크샷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꽂아 넣었어요. 다시 한번 보듯. 그러니까 김재근 선수가 하라는 대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백민준 선수의 완벽한 뱅크샷. 하얀공 오른쪽으로 좀 얇게 걸려주면 돼요.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스트 타임 아웃 이후에 그 이거거든요. 와,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선수도 기분이 아주 좋죠. 자, 이거는 뭐 여자 선수들의 경기지만 양팀 주장 간의 약간 대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 마지막 이게 키포인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원뱅, 진짜 맞았네요. 네, 원뱅크 두 개짜리 쳐네요. 지금 아, 지금 그러네요. 손가락 두 개를 뜨. 야, 정확하게 걸려줍니다. 저 코너로 저렇게 들어가야지 성공하는군요. 다음 분 개치도 자 이것만 해결을 한다면 여기 키스가 오, 성공이에요. 위험했어요. 이제는 주도권을 하이원 위너스가 현재 잡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입니다. 세트 포인트 하이원 위너스 하이원 위너스. 자 지금도 키스가 많이 나는 배치였어요. 잘 파고들었네요. 네.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우와! 백오름 들어갔어요. 네. 백오름이 들어갔습니다. 9대 8. 아, 왜 제가 뿌듯하죠? 야, 경기 큰일 났습니다. 이제 모든 팀들이 다 물어볼 것 같아요. 네, 팀리그 약간 좀 전문가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9대 8. 백민준 선수 타임아웃 이후에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아, 정말 뭐. 정말 이닝이 적진 않지만 정말 내용이 알찬 2세트였어요 지금. 네. 백민주 마무리 성공하면서 맞대결에서 4승